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준비기간 포함해서 약 90일간, 정확히는 한 70몇일쯤 자전거, 두 바퀴 자전거로만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대륙 횡단을 한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학생 이우찬 4학년 학생 전화와 연결돼 있죠? 네, 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 석 달 동안 예예 이동할 때 네네 내연기관, 즉 엔진이 달린 건 한 번도 안 탔습니까? 오로지 자전거로만 다녔습니까? 아니요, 사실 이제 다니다 보면은 저희가 진짜 정말 힘든 날이나 이제 정말 갈 수 없는 날에, 예를 들면 폭우가 많이 내리거나 그런 날에는 이제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동한 날도 있고요. 어떻게요?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히치하이킹을 당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자전거는 어디다 싣고 몸은 이제 패션저, 네, 그렇죠, 저, 승객석에 타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미국에는 주로 아 나치 그... 트럭 같은 게 많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아... 미국엔 나치 트럭 같은 게. 네네. 왜 갔어요 미국에? 어, 사실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자전거 여행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지난 겨울에 삼성 드림클래스라는 겨울에 교육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오셨던 청춘 도전자 이동진 형님의 이제 강연이 있었는데. 네. 그분께서 이제 몽골을 말로 횡단하시고 아마존을 이제 뭐 정글 마라톤을 뛰시고 이런 여러 도전들을 많이 하신 거를 제가 이제 강연으로 듣게 되니까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 젊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는데 그 속에서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되게 작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싶다는 이제 생각 하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이제 자전거라는 키워드, 제가 이제 전에 어렸을 적에 이제 그 우리나라를 국토 동주를 한 적 있어요. 해남에서 서울까지. 뭘로요? 이제 걸어서요, 그때는. 걸어서? 네네. 몇 살 때 누구랑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했습니다. 누구랑요? 그때는 이제 단체에서 주최한 거였는데. 아, 국토 네네. 대종주 뭐 이런 거? 네네, 맞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 미국을 한번 그러면 건너보자. 근데 우동역으로 건너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선택하게 됐고요. 예. 네,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제 가슴이 너무 쿵쾅거리고, 아, 이거는 정말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비행기에다 자전거 하나 싣고 뭐 텐트 같은 것도 싣고 간 겁니까? 예, 그 이제 자전거를 택배로 보내나요, 미국에? 아니요, 아니요. 비행기 위에다 실어서 아, 싣고. 네, 네, 요즘 포장해가지고. 뭐, 국내에서 보니까 제주도로 자전거 타러 가는 사람들은 택배 네. 같은 걸로 붙이고 이제 가서 받고 아. 뭐 이런 수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방법도. 물론. 생각해보는데 네, 제주도에 가까우니까 네. 되는데. 네네. 아, 70일간의 여정 간략히 손 네.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딱 4분이니까 서로 시간 네. 알차게 씁시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일단은 뉴욕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네. 이제 간략하게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너무. 아니, 뭐, 경유한 도시를 다 말할 필요 없고요. 네. 몇 박 며칠이었고, 가다가 여정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는 못 잊게 쓸 사람이나 사건, 이렇게 말씀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뉴욕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버팔로,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버팔로 쪽으로 올라갔어요. 네. 이제 올라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을 하고, 그 강변을, 이제, 오데오 강변을 쭉 따라가지고 가다 보면, 이제, 클리브랜드도 지나고, 이제, 인디애나, 일리노이주를 지나가지고, 시카고에 도착을 했죠. 예. 이제 시카고에서 또, 한 3일 정도 여행을 하고, 이제, 미주리를 지나서, 캔자스, 그리고 오클라호마를 지내서, 뉴멕시코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네. 그때 한 4천여 킬로미터 지점이었는데, 함께, 이제, 제가 제 친구와 함께 계획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예. 그리고 실제로 함께 하기도 했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가는 여정마다 이게 원래는 진통제를 먹으면서 무릎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이제 버티면서 사실 했는데, 이제 이제 계속 버티다 보니까 이게 무릎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4,000km 지점에서 저랑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중도에 헤어져서 조기 귀국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가 된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사실 이제 티격태격을 하면서도 이제 다녔는데 이제 막상 또 없으니까 갑자기 가버리면 네. 혼자 남았을 텐데 뭐 좀 허전함을 넘어서서 아 나도 이거 혼자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비 어떻게 넘겼어요? 사실은 제가 근데 일버리는 걸 좋아해서요. 예. 이제 혼자도 그러니까 한다 못한다에 대한 그런 걱정은 없었는데 이제 같이 있는 친구가 없고 이제 의지할 친구가 없다 보니까 말동무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약간의 외로움은 있었는데 그렇게 혼자 하고 말고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잠은 주로 어디서 잤습니까? 이제 그 현지에 계신 이제 예를 들면 어디 한 도시에 도착을 하면 이제 도시에 나와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거나 교회에 찾아가거나 혹은 카우치 서핑이나 웜샤워라는 커뮤니티를 이용했어요. 네. 여행자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럼 돈 내고 자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돈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내가 당신의 집에서 하루를 묵고 싶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그쪽에서 이제 네. 오케이 하면 이제 가가지고 암묵적으로 이제 공짜로 샤워도 하고 뭐 음식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좋은 커뮤니티예요. 자,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55초밖에 안 남았는데 70일 네네. 동안 우리 이우찬 학생은 이우찬 군은 네네. 미국 자전거로 돌아다니면서 뭘 안고 한국에 돌아왔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냥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극한과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사실 엄청난 모험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여행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립을 다시 하게 됐어요. 여행을 통해서 제 생각의 각도를 넓힐 수 있고 이제 배움을 할 수 있는 이제 예, 세상의 창구라고 생각을 말씀을 들거든요. 정리를 해주실 때가 네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 이렇게 알겠고 그렇죠. 그 에너지로 다시 네. 힘찬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북대 이우찬 학생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